자, 안녕하세요. 기다리온입니다. 현재 시각 7시 조금 안 됐고요. 첫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끼니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요거 진짜 브라우니 맛이더라고요. 린 브라우니.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틴 브라우니. 두 개 합하면은 거의 500칼로리고요. 요 한 잔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엄청나게 고프네요. 자, 현재 시각 10시 7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6시 오픈이어서 오늘 일찍도 못 들어가는구나. 지금 들어가서 좀 식사하고 내일 또 새벽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 시각 이제 집에 왔습니다. 10시 40분이고요. 오늘 저녁 식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올래? 김치찌개. 아, 봉다리. 이거 그냥 잡아당기면 돼? 오, 뜨거워. 뜨거워. 오, 엄청 뜨거워. 어. 못 믿어온 남편. 하하. 하하하하.
우와. 와, 여기 김치찌개 진짜 개꿀. 엄청 뜨거워. 오, 뜨거워.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찜. 자, 저녁을 든든하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식사를 별로 못해서. 마늘쫑, 마늘쫑 맛있겠다, 냄새. 그리고 깍두기. 자, 여기에다가 저는 요 반숙면 하나 먹을 거고, 그리고 콜라는 제로 콜라. 자, 그러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거의 2만 얼마? 22,000 정도요. 22,000? 응. 오, 되게 싸다. 배달비?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배달비가 3,000원이야. 그럼 19,200원이야? 찌개는 16,900원이고, 우와. 그리고 계란찜이 3,000원. 고기 엄청 들었거든요, 여기가. 진짜 괜찮다. 국물죠? 응. 저는 이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를 아주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엄청나죠?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러게. 마지막 맛있는 한 숟가락을 먹기 위해서. 뭐 덜어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네. 그지? 그러게. 자, 고기 듬뿍 마지막 한 숟가락. 잘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 한 20분 늦게 안 걸렸네. 잘 먹었습니다.